자, 준비됐죠? 잘 들려? 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하니까 더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가짜 마이크고 요거 진짜 마이크가. 안녕하세요. 피터팬 컴플렉스입니다. 저는 전지한이고요. 네, 저는 김경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가워요. 특별히 저희의 모임에 프롬 씨 참여하셨습니다. 프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프롬입니다. 자,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인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진짜 드실 것 같아.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가 만사. 우리 짧게 짧게 얘기해봅시다. 한 줄. 자, 치원 씨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 어저께 탈라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 왜? 그때 우리 토요일날 뭐 먹었잖아, 곱창. 지금 힘들어. 근데 나는 그 곱창집에 곱창이랑 고기랑 같이 파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었어? 뭐랑 같이 파는 거? 곱창 옆에 그냥. 무슨 살이 있었잖아. 삼겹살? 갈매기살? 갈매기살. 갈매기살은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뭐 다시 안 가야 되겠어. 그럼 미안하다. 인근에 어떻게 지냈어요? 아, 뭐 그냥 내려와서 좀뭐 쉬다가 지금 김인근 씨는 어디 계시죠? 지금 TK 지역에 있습니다. TK 지역으로 복귀했고. TK 지역으로? TK 지역 중에서도 어디죠? 지진이 많이 나는 거긴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네. 자, 그러면은 저기 강동구에 계신 김경희 씨는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 강동구 아닌데요? 아, 강남구군요. 죄송합니다. 강남구 아닌데요? 어디야, 너? 송파구, 송파구. 네, 그냥 서울이라고 합시다. 그래요. 난 서울에 계신 이경희 있어요, 씨는 어떻게, 저는. 네. 주말에 어떻게 보냈죠? 주말에 그냥 친구랑 놀았어요, 저는. 친구 놀러 와가지고. 집들이 했어요, 그 집들이. 친구는 남자인가요, 여잔가요? 여자예요. 아, 아쉽네요. 유진 씨는 어떻게 보냈죠? 저는 발매 준비가 지금 한창이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 인터뷰 하듯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목소리 힘좀 풀으시고요. 질문이 약간 인터뷰하는 어금니 깎여보신 것 같네. 자, 프롬 씨는 그날 공연 어떻게 즐거웠나요? 네, 되게 즐거웠습니다. 얼마만큼 즐거웠죠? 하늘에서 땅만큼이라 그래. 엄청 좋았어요. 사실은 막 이렇게 시간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뒤에 막 마지막 곡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함께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좋습니다. 소가 그 저희 뭐지? 왜 중간에 빵? 소가스 소카산조라네. 소카는 소데스카를 주인 소카. 소카라고 해, 소카. 아, 뭐 먹고 있는 지금 누가 뭐 먹고 계시죠? 누가 누구죠 지금? 아니, 조용히 해주시고요. 프롬 씨 중간에 빵 터졌는데 모닝콜에서 왜빵 터졌죠? 오빠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몸짓으로 다가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난 저분 준비된 손가락을 몸짓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가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도 이렇게 다가왔는데 지금 순간 내가 예상치 못한 오빠가 합주할 때도 계속 몸짓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대에서의 몸짓은 합주할 땐 노래 아예 못하더만. 아니, 평소 때 뭔가 이렇게 그 보다 응집력 있는 뭔가 그 파워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순간 그 파워에 맞고 제가 근데 길이 돌았던. 자료하면 있을 거야, 오빠. 찾아보면 나중에 뭐 공연하면 이게 빵 터지는 일 없지 않냐 무대에서? 나는 빵 터지는 처음 봤다 정말. 인간아 그렇지 않니? 보기 좋았어. 영국의 사례를 좀 들어줘봐. 그런 사례가 있었나? 그래도 보기 좋았어, 근데. 뭐 그럼 되게 자연스러웠잖아. 근데 프롬의 그 남성 팬분들한테는 내가 무리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하. 그 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내가 하트도 이렇게 했었는데. 아, 하트도 했었어요? 거기에 다섯 가지 동작이 들어가 있었어. 너 모르고 있구나. 자, 그러면은 저 우리 공연 어떻게 했었나요, 시원 씨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야, 이번에는 한두곡 정도 기타를 내려놓고 피아노를 치자고 하지 않았었냐? 왜?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 곡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타이밍 안 나와, 중간에. 아, 옆머리가 뜨지. 왁스를 좀 발라. 시원이 너 머리는 언제 잘랐냐, 근데? 나 어저께 공연 전에 잘랐는데? 이번에 머리 잘된것 같은데. 항상 이 정도인데 왜? 원래 머리 좀 복근까지 잘 잘된 돼? 것 같지 않냐, 치원이 머리 이번에? 경이나. 뭐가 좀 정리된 것 같아. 뭐 항상 이 정도인데 왜? 자, 푸름 씨도 치원 씨 머리 한번 평가해 주세요. 좋네요. 어? 욕한 거였어 방금? 좋네요. 오빠야 좋네. 뭐 항상 모자 아니면 짧은 머리니까 늘 단정하지 뭐. 인근 씨는 어디 갔죠? 그 지한이 형은 그날 공연할 때 어떻게 공연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제가 그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인근이가 그때 편두통에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내가 편두통을 위해서 펜잘도 사주고 팥가스까지 사서 내가 다 들고 와서 짐을 다 내렸어. 그때가 5시 15분이었다. 근데 우리 공연은 5시 50분부터야. 근데 그때 난 알았지. 우리가 노트북을 안 갖고 왔다는 사실을. 무슨 일이 아니야? 네, 그래서 다시 무슨 차를 타고. 아, 다음부터는 아니야. 인균 씨가 좀. 나 그때 처음으로 그 어렸을 때 6학년 때 오락실에서 오락을 되게 아니 2학년인가 3학년 때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오후반이었는데 시간이 늦은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오락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때 기분이 뭐였냐면은 게임이 끝나고 보니까 수업이 시작돼 있는 거야. 초등학생 때 되게 뭔가 묘한 느낌을 느꼈거든. 그 느낌 알아? 오후반이 뭐지? 옛날에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 오전 수업을 하고 중간에 뛰었었어요? 사람 너무 많아.
많아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와, 진짜? 모르는구나. 충격적이다. 알면서 왜 그러니? 우리 한 반에 56명이었어. 저는 한 반에 28명이었어요. 우리 한 반에 56명이어가지고, 오전반이 한 50명, 오후반이 한 56명 정도. 자, 그래서 그날 내가 노트북을 놓고 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거 되게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빠른 판단력과 길감각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들고 와서 공연에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임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고, 공연 내내 손이 막 떨려가지고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 아, 공연 내내 손이 떨렸어? 어우. 공연 잘했어, 근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고. 제약이 많아요, 우리 대화에. 아니, 제약은 많은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의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막 나는 예능으로 던지는데 막 이렇게 다큐를 받지 마시고. 아, 이거 예능이에요, 지금? 너무 거기 진지하게 받아주셔. 오빠 지금 댓글 읽는 거야? 그날 거기 알리라는 친구가 지한이 형 공연 보고 지한이 형 무대 위에서 하는 게 프레디 머큐리 같다고. 알리가 누구야? 아, 그 영국 친구가 와서. 지한이 형 맥주 갖고 와. 아, 맥주 땡긴다. 야, 인근아, 너 내 방에 있던 오징어 네가 다 먹었냐? 무슨 소리야? 나 오징어 안 먹어. 나 오징어 저기 뭐야, 어금니 아파가지고 안 하는데. 자, 이제 계속 이어갑시다. 우리 그날 공연 어땠는지 우리 짧게 한마디씩만 해보시죠. 한마디씩. 지금 내가 준비한 두 번째까지 온 거거든. 내가 오늘 다섯 가지 준비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프롬 씨는 무대에서 왜 이렇게 빵 터졌죠? 이것도 아까 했었나? 자, 경혜 씨, 그러면은 그때 뒤에서 모든 멤버들을 다 조망하면서 드럼을 치고 계셨을 텐데 그때 우리들의 무대에서 모습은 어땠었습니까? 나는 더 모르죠.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지도 몰랐어, 사실. 아니, 나 그렇게 한 적 진짜 없어. 그렇게 한 적 없고. 나는 그냥 중간에, 어떻게 했더라? 그냥 이렇게 한번 해줬었는데. 아니, 나 댓글에서 봤거든, 그걸. 아, 하트 뭐야? 크크크,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봤는데. 나는 하트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몸으로 뭐, 그 뭐라 그러지? 수신호.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율동하듯이, 나, 너를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 아름다운 너를. 좋아, 좋아. 그거를 마임처럼 한 거야, 마임처럼. 이건 무슨 가사였는데? 거의 팬미술을 쓰지. 자, 이번 주 공연 우리 어디서죠, 경희 씨?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이요. 팜플렛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몇 시 하죠? 5시에 합니다. 그래? 5시인가? 그래? 5시. 근데 늦다는 게 어떻게 와요? 아, 정말. 5시에 하면 누가 와? 아, 거기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앞타임에 그 영화 보는 게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영화를 보나 봐. 예술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우리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노래를 듣는다. 이제 그게. 자, 이번 공연은 프롬과 함께 하는데 이번은 프롬 리사이틀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프롬이 프롬 있었어요? 백반주라는 지금 이번 금요 공연은 프롬 백반주로 피컴이 보컬 체인지인 거지. 오빠 내 세러데이 나이 쇼처럼 얘가 이제 프롬이 그 호스트가 되고 피컴이 거기서 밴드가 되는 느낌을 느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희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 저는 무리가 없는데. 아, 그런가요? 네, 뭐 저는 계속 한 자리 계속 앉아있는 게 좋아요. 나요? 프롬 씨 노래 연주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누가? 나? 인근 씨. 나 하나도 할 줄 몰라. 나 저건 할 줄 알겠다, 그러면. 기리보이가 불렀는 거. 아, 그거 하면 되지. 그래, 너 나한테 시킬 게 아니네, 유진아. 아, 그거 인근이가 되겠네. 인근이가 저음이 잘 내려가. 아니야. 나의 그 어떻게 되지, 그 부분?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의미는 너에게만 있어. 인근 씨 부탁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낮잖아, 그렇게 하면. 이걸 따라 부르라는 거야, 지금. 잠깐만. 키를 나의 잡는. 의미는 너에게만. 아, 그렇게 낫지. 난 길이 보이기 없는데. 그거부터 그.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근데 살짝 더블링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나는 그 뒤에서 그냥 놀고 있어. 이번 5월 플러스 미술 공연에서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될까요? 여성 싱어송라이터 프롬 씨와 함께 합니다. 좋은 수식어가 없네. 그리고 피터팬 컴플렉스와 함께 하는 5월 미술 공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전시도 보고 공연도 보는 이건 이런 우아한 상황들을 피컴과 프롬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영희 씨 그 다음날 하는 동탄 행사 어떤 행사죠? 동탄 나 뭔지 몰라. 나도 지금 찾아봐야 돼. 화성에 있는 동탄에서 하는 복지 문화 관련 공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행사 많이 한다. 자, 프롬은 어떤 공연들이 있나요? 우리와 함께하는 공연 말고. 6월에 하나 있었는데. 네. 6월에 저희 또 같이 하나 하잖아요. 그거. 네. 그럼 무슨 공연이죠, 경현 씨? Love Smile Weekend. 발음 좋은데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Love Smile Weekend. 자, 오리지널 발음을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인근 씨. 진짜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아 진짜. 어제 뭐 듣고 왔구나. 뭘 보고 왔는데 도대체? 안 들었거든. 나 지금 여태까지 JTBC 손석희 보고 왔거든. 손석희 삐네 안 해. 그래? 재미없네. 경연이 이렇게 날카롭지? 오늘 질문해도 돼? 왜냐면 전지현 씨한테? 해보세요. 뭐 부탁할 게 뭐 있어? 요즘 어떻게 그 최근에 어떤 그냥 말 돌리는 거 봐. 최근에 SNS 상으로 알고만 지냈던 여성을 최근에 직접 만났다고 하던데. 아 그런 적이 없는데 SNS 상에서 알고 하는 게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알고 있던 사람인데요. 그 어쨌든 지금 최근에 누구 하나 만났잖아. 아, 만난 적 없어요 사실. 어, 재미없다 그냥. 알았어. 되게 재미없다. 뭘 해도 재미가 없냐 왜 이렇게? 우리 뭐 하려고 그랬지? 이거 홍보 다 했잖아. 자 오늘 핵심 잠깐만 합주 시간 한번 잡으면 안 돼요? 합주 시간 먼저 잡읍시다. 야, 수요일, 화요일, 내일 돼? 경인 씨? 내일 언제? 몇 시? 내일 저녁이나 아니면 수요일 날 다 같이 해도 되고 화수 다 괜찮. 화상 채팅을 통해서 연습할 순 없나? 그럼 그것도 괜찮다. 안 되지. 소리 때문에 안 돼. 그렇지. 역시 소리 장인. 장인 아니고 만나야지 만나서. 아까 저거 있잖아. 곡을 줬잖아. 곡 순서를. 자 이제 그러면 다음 프로 중에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말할 주제는 금주의 댓글. 바로 넘어가는 거야. 대답도 안 했는데. 아니, 서로 발표한 시간 같은 거. 안 잡은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재밌잖아. 끼어들어가서 하고. 지금 여기서 재밌는 거 한 개도 없어.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딱딱하지 않게. 한 개도 없대. 뭐지? 뭐 지금 뭐 물어봤어, 오빠? 뭐였지, 우리? 약간 요 장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금주의 댓글. 저거 제가 금주의 댓글. 금주의 댓글. 아, 오케이. 금주의 댓글. 제가 거기 보냈잖아요. 자, 금주의 댓글. 저희 피터팬 컴플렉스와 푸름은 여러분들이 올리신 댓글 하나하나 모두 구석구석에 있는 거 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아니고. 정말? 나 구석구석까지는 못 찾는데. 난 정말 구석구석까지. 우리 진행을 잘한다는데. 프롬이랑 네. 형 지한이 형 지금부터 형 지한이 형 혼자 하지 말고 프롬이랑 같이 동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제가 발견한 댓글. 아니, 내가 시킬 때 하세요. 아 방금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 너부터 해드려. 아 방금 시켰잖아. 네, 그러면 프롬 씨가 이번 주에 읽어서 아주 즐거웠던 금주의 댓글은 소개 하나 해주세요. 전지한 겨드랑이에서 오드 뚜알렛 향수 냄새 날 것 같아서 덕질 못하겠음. 난 그의 음색만 사랑한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웃지 마시고. 뭐야? 뭐라고? 전지한 겨드랑이에서 오드 뚜알렛 향수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덕질 못하겠음. 오드 뚜알렛 향수는 뭐야? 향수보다 조금 약한 거를 오드 뚜알렛이라고 하잖아요. 올리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너드 심? 심씨. 네, 심씨. 예, 우리 심씨께는 오드 뚜알렛 향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근씨 금주에 인상 깊었던 댓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이거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보내는 걸 지금 보내면 좀 그렇지 않나? 너가 보낸 걸 지금 한다고? 오빠가 보낸 거 뭐였지? 내가 캡처했는 거. 아니, 뭐 자기 한 것처럼 읽는 거지 뭐. 그걸 또 내가 소유권 주장하면 어떡하냐, 너가 쓴 거. 아니. 내 말은 이게 좀 내용이 좀 그렇잖아. 아, 괜찮아. 그런 것도 괜찮아. 아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 오빠니까 이런 댓글을 받는구나. 아니, 너는 어떤 댓글인데? 나 프롬 검색해봐야겠다. 프롬은 아니, 프롬 아니고 인근 오빠가 캡처한 거. 아니, 캡처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지. 그냥 맞춰서 읽은 것처럼 해야지. 네, 그 유튜브에 왜 그 작년에 나왔던 촉촉 전지현 작품에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댓글이 좀 달려있어서 보니까 민수 씨라는 분이 약 4주 전에 남기신 댓글인데 괜찮은데? 인트로 좋아요? 아 중간에 자꾸 끼어들면 형 화면도 바뀌고 목소리 그 오디오가 겹치니까 좀 내 혼자 알아서 닥치고 있을게요. 4주 전에 민수 씨가 전지현 버전 촉촉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전지현 당신과 교감하는 뮤직비디오 잘 감상했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교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들이 다 그래. 교미를 하고 싶다고? 남자야 여자야? 전지현 씨가 교미. 이름이 민수야 근데. 야 여자일 수도 있잖아 민수가. 민수라는 여자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아, 근데 갑자기 우리 정말 이상해지잖아 지금 교미라며 또 교미는 남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우리 경희 씨 자 금주의 댓글 어떤 거 추천해 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저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니네. 별스타에서 보고 있는 뭐냐 별... 별스타라고 하나 그 뭐라고 해야 돼? 인스타로 해도 되나? 인별이라고 하면 되나? 인별? 피터팬 컴플렉스 태그 걸고 피커버랑 같이 노래 부른 이분 누구예요? 이렇게 은혜 씨 얘기가 좀 있네요. 그래요? 와. 네. 뭐, 저는 그런,
그런 게 되게 저는 뭐 찾아보니까 일단 전지현씨 댄스에 대한 거는 되게 많아가지고 뭐 그거보다는 은혜 얘기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찾아보면 제가 또 다시 얘기할게요. 아 준비 안 하신 거예요? 네. 되게 많네 이거 내가 빵 터지는 장면이 되게 많이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거. 올. 내가 피하고 있네 이렇게 막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더라고. 나 몰랐어 이거. 난 그런 장면이 나도 몰랐는데 막상 찍어주신 거 보니까 되게 재밌네. 중간에 프롬 언니 크크크크 도망가는 것 같은데. 도망갔었어? 이런 게 있네요. 어떤 분이 우리의 춤신춤왕 너무 귀엽다고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피터팬 컴플렉스는 댄스 가수였던 것이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고. 아, 뭐 하나 또 발견했어요. 니코 니코 K라는 분이 피아노 치는 남자와 드럼 치는 여자가 섹시한 건 우주의 진리. 어, 그런 거 좋네. 되게 바람직하고. 되게 좋은. 근데 우리가 음악이 좀 춤으로 좀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춤을 좀 치지 말아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해? 거짓말. 그 얘기는 마치 오빠가 앞으로 악기를 안 사야겠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너 요즘 악기 안 사거든? 갈 때마다 새로운 게 있다는 건 뭐죠? 악기 안 사는 6개월 됐거든? 춤을 안 추고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거짓말이야. 어, 그건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경희 씨는, 아니 경희 씨래. 프롬 씨는 그루브 탈 때 좀 몸이 좀 뻣뻣하시던 것 같은데 어떤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되게 잘 탔는데요? 코치 좀 해주세요. 아니 코칭 받고 싶지 않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을 그건 없나요? 뭐라고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좀 입을 그 생각은 없어요? 아우 지금도 막 너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집중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나도 노래에만 집중하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겠어. 나도 노래에만 집중해서 부르고 오빠는 파란 바지 입고 자꾸 그런 춤 추니까 사람들이 춤에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서 노래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군요 처음부터. 그럼 그래 뭐 그러면 좀 비웃은 건가요? 자, 그래요. 우리 저기, 그러면은, 오늘, 네 분께서 뽑아주신, 치원 씨 저기 댓글 안 뽑아주셨는데 어떤 댓글이 있습니까? 너무 센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거 없나? 좀. 없어. 이제 그거 없어. 뭘 읽어도. 아, 이런 게 있네요. 피터팬 컴플렉스 해시태그 하고, 아, 프롬 언니 예쁘다. 이런 것도 있네요. 우리 얘기 없어. 약간, 프롬 얘기가 많더라. 참. 짜증나요. 짜증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지현 씨 골반이 잔망스럽네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글을 참 저기, 재밌게 쓰셔. 멜론에서 우리를 위해서 올려준 글을 제가 뽑은 거요. 인썸니악 씨가 올려주신 2017년 5월 18일에 올려주신 글이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 아주 대단하다 진짜. 점점점. 우리나라 인디계 이렇게 완벽한 음악적 변화를 한 밴드가 또 있을까? 어떤 것 같아? 괜찮지 않아? 나도 그거 대단하다고 느꼈어. 열심히 합시다. 깔때기 된 거야? 야, 본인 아닌 거죠. 깔때기 된 거구나. 혹시 아이디가 지한전 이런 거 아니지? JJH 뭐 이런 거 아니죠? JJH. 내 생일이야. 알고 보니까 진짜인데. 주인 지인들 아닌 거죠? 야, 치원 씨가 뽑은 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시간 그렇게 됐는데. 오빠 조심해. 알았어. 자, 치원 씨는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직접 쓴 걸로. 내가 쓸게. 멋있는 걸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렇게 댓글들 구석구석 있는 거 전부 다 읽고 다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커밍아웃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석구석 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어떤 글이라도 다 찾아서 읽으니까는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국립현대미술관 종로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을 5월 플러스 미술 공연에 여러분들 많이 초대하고요. 많이 보러 오시고 특별히 프롬이 대표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자 끝인사로 한마디씩 합시다. 경희씨 한마디 해주세요. 끝인사. 네, 금요일 날 공연장에서 뵙고 또 저희 음악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자 그러면 우리 치원씨 저기 여기로 보고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네 토요일 날 공연 때 뵙겠습니다. 토요일 아니고 금요일. 다시 한번 금요일 날 공연 때 뵐게요. 다들 건강하게 설사 안다게. 뭐라고? 아니야 잘못 말했어. 오빠 일하고 있지 지금. 아니야. 야 건강하게 다음에 한 얘기 뭐야? 설사 안나게. 설사 안나게? 아니야 장난이야. 자 인근씨 그러면 저 끝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저도 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전지현씨를 제외하고는 좀 성격이 저도 포함 저도 마찬가지고 좀 무뚝뚝한 편인데 전지현씨는 굉장히 친절한 분이니까 둘 다 마주치면 전지현씨한테 많은 가지 부탁드립니다.
길 가다가요? 그때는 길 가다가 지금 혹시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거나 술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전지현 씨를 보면 밥을 사줄지도 몰라. 맞아. 어려워하지 마시고 맞아. 가까이 가서 이제 이야기하면 그냥 사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다음에 역사 이야기 뭐 전지현 씨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라 여러분 음악 외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피터팬 컴플렉스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지현 씨,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호스트, 저 프롬 씨. 왜 호스트야? 호스트야, 호스트. 뭘 팔았어요, 내가? 오늘 호스트. 오늘 숙주, 호스트. 나 왜 여기 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근데 이번 주 진짜 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거 오랜만에 이렇게 어쿠스틱으로 치현 오빠 기타에 경인 언니 또 퍼커션까지 해서 어쿠스틱 무대로 하는 거 되게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난 피아노 치지 마. 오빠 쳐줬으면 좋겠는데 오빠가 약간 저런 거에 난색을 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무서워. 그 오빠 쳐줘요. 약속. 저기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아무튼 전지현 오빠의 피아노까지 해서 그리고 김인근 오라버니 네, 보컬 코러스까지. 너의 네. 의미는 나에게만 있어. 네, 이거 다 할 거니까 저도 되게 기대돼요. 이번 주 금요일에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피터팬 컴플렉스는 프롬과 함께 또 더 좋은 즐거운 시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있을 글라스톤베리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이런 댓글로 인한 소통 열심히 할게요. 자, 인근 씨가 마무리 좀 해주시겠어. 인근 씨 손 들었어, 방금. 전지현 씨가,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사진 작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같이 작업한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글라스톤베리 간 다음에 여행을 갈 지역도 그렇고, 북유럽 쪽이랑 좀 인연이 많으시네요. 그죠? 자세히, 저 작가 이름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작가 이름 이야기하라고. 본인이 작품을 썼는데 네, 작가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작품을 소장한 사람. 자, 그러면은, 우리 치원 씨 마지막 인사. 작가 했는데? 뭐 또 인사해야 돼? 했어. 경인 씨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아니 인사 다 했어요 저희. 오빠 다 했어요. 오빠만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댓글이 또 있을까.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자고 싶다. 야, 이러면서 끝나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자고 싶다. 편집 커서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액션 하는 거잖아 지금. 끝났어 지금 벌써. 예. 다 같이 뭐 이렇게 다 같이 끝내면 귀엽겠다. 다 같이 하면 겹치니까 또 지한이 형 그때쯤 마무리. 마무리. 예 여러분 저희 프롬과 피터팬 컴플렉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금요일 날 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을 5시부터 있을 그 공연 1시간짜리 그 공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즐거워해주시고 끝나면 또 우리 전시도 같이 보면서 우아한 시간을 아트 상품 파는 데서 아트 상품 사줄 거예요? 아트 상품 파는 데서예요? 아트 상품 하나씩 제가 다 사드리는 걸로 하고 예. 그림도 사주나요? 그림도? 작품은 안 사주나요? 뒤에 걸린 그림 같은 거 사주시나요? 저거는 이제 100단위가 넘어가서 100원? 자 재미없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